자, 안녕하세요. 방착시. 야, 이게 드라프 실에 들어가 있네. 이거는 혼다의 엑스어드방이 아니라 V어드방. 중국에서 만든 한솔모터스 바이크인데 그 KR모터스에서도 똑같은 걸 수입하긴 하거든요. 아, 이거 여기 이래갖고 줘봐. 잡초입니다. 어디갔어? 이거잖아요. 이거를 풀면 안 되고 이렇게 놓을 때 그렇지. 그거 놓고 요거 좀 밀어주고 이제 네. 나사로 해야 돼. 나사 여기 드라이버로. 이거 그냥 달 수 없는 것 같은데? 사장님 어디 계셔요? 사장님 봉인 부분이 길어가지고 뒤에 펜다가 좀 밀려요. 이거를 이거 잡아야 되는데. 아, 나봐요, 나봐. 이거를 조이면 이걸 밀어버려 얘가. 이거를 그러면 안 돼. 어떻게 해야 돼 이거? 저 뭐 뚫던지 아니면 브라켓을 달던지 해야 돼요. 아, 한솔 모터스의 V어드방 125입니다. 센터에 잠깐 왔다가 구경하고 가긴 했는데 혼다의 X어드방하고 약간은 비슷한 스타일의 바이크. 쉴드도 큰 거. 내가 순정을 이게 좀 조그만 걸 본 것 같은데 이거는 PCX나 뭐 이런 것들 보면은 주차 브레이크를 따로 달잖아요. 근데 이거는 주차 브레이크가 돼 있어. 그래서 이거를 딱 해서 이렇게 하면 주차 브레이크가 딱 걸리는 거고 꽉 잡으면 주차 브레이크가 딱 풀리는 방식. 기본적으로 이게 장착돼 있다는 거지. 또 특이한 게 여기에 킬 스위치하고 배터리를 그냥 딱 끊어버리는 그런 스위치. 이거 노란 스위치는 어떤 용도예요? 아, 맞아 맞아. 자, 사이드 스탠드 스위치 위에가 배터리 단자 마이너스 스위치. 이게 뭐냐면 사이드가 있을 때 시동이 안 걸리는 건데 올려서 시동을 걸 수 있게끔 이건 아예 스위치를 해준 거지. 일종의 안전장치인데. 끊었는데 이거 안 끊어도 되는 거네? 어, 안 끊어도 되지. 그 안에 빨간색 스위치가 또 하나 있는데요. 전원. 맞아. 올 전원 스위치. 봉인한다고 배터리 탈거하고 막 그러는데 얘는 요거를 딱 제껴버리면 그냥 배터리 탈거하고 같은 효과여서 장기간 안 타고 그러면은 저걸 꺼가지고 아예 전원이 그냥 안 들어가게 이렇게 딱 막아버릴 수가 있어. KR모터스 거랑 비교했을 때 블랙박스만 빠져있는 모델입니다. 오, 되게 편한 위치에 있네. 비싼 깜빡이가 좋다 이거. 야, 패싱도 있고 있을 거 다 있네. 요게 편한 거든. 이게 사운라이트가 겨울 되면 열선만 달면 되겠다. 그리고 이게 어드방 모델인 만큼 이게 아마 승차감도 부들부들하니 좋을 거야 아마. 엔진가드 옵션으로 한 거죠 형? 응. 엔진가드도. 엔진가드 이쁘네. 야, 이거 약간 모양이 GS 느낌이네. 비교를 하자면 네네. 헤드라이트 광량하고 네. 브레이크는 비교가 안 되게 좋다는 말씀 많이 하세요. 아, 이게 더 좋다는 거죠? 우월하다는 거죠? 네네. 주유구도 PCX랑 비슷한 위치인데 이제 요게 좀 높으니까 탈 때 조금 다리를 들어 올려야 되는 느낌은 있다. 이게 실제로 형 이거 이거 느낌 저기 있는 건가? 이거 효과 있는 거 아닌가? 효과 좋대. 아니 이거 드레스업 아니야 그냥? 아니 아니야 있는 거래. 아가스 쇼바예요. 아가스. 그러니까 내가 알기로 죽이네. 이건 뭐야? 이 한솔 모터스 샵이 별로 없지 않아요? 네, 많이 못 봤는데. 많지는 않습니다. 그렇죠. 네. 이런 거를 다 기본으로 해놨네. 맞아. 브레이크는 혹시 앞뒤 연동인가요? 아니 뭐 따로예요. 네. 따로 해야 돼. 앞 ABS, 뒤 ABS 다 있고 혼다 거는 보통 앞 ABS가 있잖아요. 이건 뭐예요? CT 여는 이쪽에서도 열 수 있고 안 되면 리모컨으로도 열 수 있어. 여기서 그냥 하고요. 기성용이구나. 형 리모컨으로도 열 수 있대. 이거 안 누르고 기성용. 형 열어보자. 형 지금 잠겨 있을 거? 아니야, 열려 있어. 열리고 이걸 먼저 잠궈 본 다음에 히터에서 꽉 눌러야 될 거예요. 리모컨으로 열어봐. 보여줘. 클릭이야. 두 번째 거. 두 번째 거. 우와. 야, 이 승용차네. 기가 막히네. 그럼 차대번호 같은 건 여기 있는 거예요? 네. 차대번호 여기 숨겨져 있으니까 검사 받을 때 여기 보여줘야 되고. 그다음에 혹시 점프하게 되면 이 안쪽에 뭐 케이블이 그 배터리가 있나요? 배터리 요 안쪽에 들어가고요. 아, 그럼 요거 탈거? 네네. 예. 요거 탈거하고 요거 풀르고 볼트 4개만 풀리면 탈거가 되고요. 실질적으로 H사의 P모델이랑 네. 비교를 하자면 네. 밸브 조정은 무조건 한 번씩 해야 되는데요. 그 H사의 P모델이 어떤 거예요? 네. 혼다 PCX! 아이 뭐 그거는 그렇죠. 밸브 조정을 한번 하려면 해야 돼. 이쪽에 리어 탑박스부터 해서 바꿔야 돼요. 다 들어가네요. 맞아. 그래서 일반 센터에서 공인만 한 15만 원 정도 받을 맞아요, 맞아요. 받을 거예요. 근데 얘는 볼트 몇 개만 풀면 바로 이자가 떨어져서 서비스를 해드려도 됩니다. 아, 그 정도예요? 15만 원을 더 DC를 받는다고 생각하셔도 돼요. 와. 왜냐면 제가 그걸 딱 체감이 되는 게 갖고 왔더니 밸브를 보라는 거예요. 근데 맡겨놔야 되는데 그 딱 그 가격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
닦아야 돼가지고. 공임. 예, 네, 공임. 재료가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. 네.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. 아, 기가 막히구만. 형, 얼른 타봐야 승차감 어떤가. 한선 딱 적혀있네. 어? 승차감? 어, 승차감 어떤가 궁금하다. 타봐, 진짜. 뭐, 옵션으로 좀 큰 것도 나오고 그래. 이것도 좀 큰 겁니다. 아, 그러니까 내가 저번에 봤을 때 요 삼각형 거 요만한 거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좀 아, 기본은 작아. 그죠? 네. 옵션으로 한 거지. 너무 크면 이제 우천식 위험하고 너무 안 그렇구나. 1단만 PCX처럼 2단으로 돌리면 안 되고 1단만 형. 그렇지. 그럼 돼. 요거 1단. 오케이. 2단은 두유네. 이거는 끝이 두유네. 반대네. 아. 끝이가 PCX는 여기가 그건데 여기 아, 계기판 쥐네. 여기도 있고. 온도기도 나오고. 역시 새 차라서 질감도 좋고. 괜찮은데? 아니, 뭘 여기 왔어. 아니, 높이. 한 바퀴, 아, 그러네. 뭐, 이만큼 다. 오히려 PCX보다 낮게 느껴지는데? 아, 그래요? 조절을 할 수 있으니까 더 좋긴 하겠다. 다음으로 한 바퀴 타고 와요. 야, 저거 딱 보니까 나 혼다에서 나온 줄 알고, 처음에. 모양이 너무 비슷하더라고요. 출력은 그 KR 거랑 비교했을 때 네. 수치는 똑같은가요? 네, 같고요. 이제 P 모델과 비교했을 때 네. 25kg 정도 더 무거워요. 그렇죠, 얘가 더 무거워. 더 무거운데 연비는 비슷하게 나왔죠. 아, 연비는 비슷하고. 손님들이 그렇게 그전에 왜 어두워서 안개등 길법으로 개조를 하니 안 하니 맞아요. 이 나와니 이런 얘기 있었는데 얘는 전혀 필요가 없다고. 아, 광량도 좋고. 그러니까 저번에 제가 한번 이거 초창기에 나왔을 때 타시는 분이 그러는데 좀 무겁긴 한데 좋다고 느껴진다 그러더라고요. 언덕에 치고 올라갈 네. 때나 실질적으로 많이 힘이 더 좋아졌다고. 아, 체감이 확 되겠네요. 오토바이도 커 보여 형. 앉아봐도 돼요 형? 어. 일부러 그런 게 아닌데 하필이면 차에 헬멧이 있네. 역시 새 차야. 뒤에 발판이 날려있어서 발이 걸릴 수 있어. 쇼반 되게 부드럽다. 아빠. 사이드 미러도 와씨 약간 관광이야. 사이드 미러 시인성 뭐야 이거. 엄청 잘 보이네. 오. 우와 쇼반 오 말랑말랑해. 쇼반 말랑말랑해. 좋아, 딱 좋아. 오, 말랑말랑해. 오, 쇼바 다르네. 오, 안 높아. 그러니까 이거 안 높네. 얘는 온걸 안 해도 다. 그러니까. 기가 막히네. 이 피소리보다 유지비가 더 적게 들겠는데? 부품비는 많이 싼 편이에요? 네, PCX보다 싸죠. 우와! 죽인다. 여기는 청라. 한손 모터스 청라점. 기다리는 팩 없어. 이거 사러 오는 사람은 한손 모터스 청라점으로 오면 됩니다. 저기 색깔도 그래 내가 본 게 이거야. 니쉴드가 순정이고 우와 무광 검정. 이건 무광이네. 유광 하늘색, 유광 하얀색. 유지비가 더 싸다고 하면은 괜찮지. 일단 좀 더 타면서 불편한 점이나 이런 거는 저 형한테 한번 물어보고. 이거 취등록비 7만 얼마 냈다 했죠? 7만 차이가 없으면 이게 새 타이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핸들링은 약간 가벼운데 쇼바가 여기 방지턱 넘을 때 느낌이 좋고 이름 그대로 어드방이니까 엔딩 가드도 돼 있고 안에 시가책이 있던데 여기도 밖에도 USB가 그냥 있네. 와 이걸 주다니. 요즘 차에서도 안 주는 담배 피는 사람 쓰라고. 야 이걸 주다니 대박이다 이거. 근데 이걸 국내 수입할 때 빼왔어도 모르는 거 아니야. 그렇지 쓰는 사람이 없지. 대박이요. 근데 있으니까 쓸 일이 없지. 왜 캠핑 가서 불 붙일 때 써야지. 죽인다. 빨간색. 형 색깔 잘 샀다.